쓰지 않는 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?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? 화가인데 그림을 안 그려요. 네,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가능합니까? 네, 이분이 그랬습니다. 이 사람의 이름을 로버트 라우셴버그죠. 제목을 한번 볼까요?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? 네. 지워진 드 쿠닝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 사람 뭐 한 겁니까? 우리는 보통 그림을 그리죠. 근데 이 사람은 그림을 지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요. 작곡하지 않은 작곡가 가능할까요? 사실은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죠, 여러분? 네. 작곡하지 않은 작곡가가 있습니다.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죠. 고정관념을 파괴한 예술가들 역사의 길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즘은요.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예술 작품들이 널리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 돼버린 사회인 거죠. 저는 변화에 주목을 했습니다. 아, 변화를 해야 되는구나. 그런데 이 변화를 저한테 접목을 시키려고 보니까 저는 제가 변화를 하는 건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서 벗어나려고만 했던 나를 변화시키는 게 저에게 진정한 변화였던 거예요.